흔하지 않지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재난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 방법을 배우는 게임이 있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통캐스터 이주은입니다. 오늘은 게임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재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행동 요령도 배울 수 있는 게임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고속도로 재난 행동 요령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엔 다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재난 서바이벌 게임을 보여드릴게요. 짠! 로블록스를 다운로드하고 들어가면 처음 뜨는 화면인데요. 간단하게 로그인을 해주면 준비 끝! 그 다음 로블록스 앱 검색창에 고속도로 재난 행동 요령이라고 띄어쓰기 없이 검색해볼게요. 바로 맨 위에 한국도로공사의 마스코트 길퉁이가 있죠. 고속도로 재난 행동 요령 이걸 클릭해볼게요. 우! 한눈에 봐도 맵이 진짜 큰데요. 오, 이렇게 방향키로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만족도 설문조사 천막도 있는데 게임하시고 이 만족도 설문조사 꼭 참여해주세요. 고속도로 재난 행동 유형 게임은 현재 터널 사고 유형 5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각 유형에서는 터널 안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을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5개 중에서 왠지 터널 사고 차량 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게임에 들어오면 재난 상황별 행동 요령을 빠르게 한번 알려주네요. 그럼 저는 이제 차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왠지 화물차에 타보고 싶어서 화물차에 탑승하겠습니다. 자, 출발을 시키고요. 터널 안에 차를 타고 들어와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미션들을 하나씩 수행하면 파란색으로 바뀌거든요. 이 터널 사고 차량 앱 안에는 어떤 미션들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터널 안에 파란색 차가 가로로 서 있어요. 헉, 브레이크! 왜 브레이크 안 먹어요? 어머머. 사고 발생했어요. 그럼 행동 요령을 빨리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비상벨을 작동하세요라는 말에 따라서 좀 비상벨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비상벨을 눌러줄게요. 오! 비상벨 잘 작동했고요. 두 번째는 한국도로공사나 119에 전화를 해서 긴급 구조 신청을 해야 되겠죠? 긴급 전화 눌러줄게요. 한국도로공사 1588-2504나 119에 이 사고 상황을 설명해주고 위치를 말해주면 빠른 대처가 가능하겠죠? 긴급 전화가 잘 걸렸고요. 마지막 행동 요령은 안전지역에 머무르세요라고 뜨는데 여기 초록색이 안전지역인가 봐요. 오, 남은 시간 10초 이렇게 뜨거든요. 10초만 버티면 될 것 같아요. 6, 5, 4, 3, 2, 1. 오, 미션을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뜨네요. 저는 이렇게 무사히 사고에서 잘 대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왼쪽 상단에 시간이 있다는 점인데요. 시간이 0이 될 때까지 미션을 완료하지 못하면 실패 화면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해야 한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모든 미션을 완료하면 완료창이 뜨고요. 다음 맵으로도 이렇게 다음 미션을 누르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 로딩이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작한 고속도로 재난 행동 요령을 리뷰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건 터널 사고 유형 5개 중 1개만 플레이해본 영상이니까요. 직접 로블록스에 접속하셔서 고속도로 재난 행동 요령에 터널 사고 유형 중 다른 유형도 한번 플레이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 말에 자연재난 유형과 교통안전수칙 유형이 추가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조사 잊지 않으셨죠? 혹시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겪었던 재난 상황이나 안전운전에 대한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